예, 그러면 이제 2학장 시작하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들은 다 이야기했고요. 이걸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그죠? 그걸 이제 저희들 살펴볼 겁니다. 2학장은 철학 콘서트죠. 오늘 콘서트의 주인공은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입니다. 들레즈. 자, 이 제목은 욕망은 탈주한다 라고 붙였습니다. 탈주한다는 거는 어디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거죠. 탈주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교도소. 뭐 도망 못 가게 해놓은 것을 벗어나서 달려가는 거, 도망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탈주범이라 그러죠. 그때의 탈주입니다. 욕망은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욕망은 그래서 어디든 튀쳐나가서 이렇게 달아나기를, 이렇게 튀어나가기를,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들레즈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결국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네, 들레즈. 네. 그 욕망이 탈주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죠. 대표적인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아마 거의 뭐 완성작이라고 해야 될 작품이 천개의 고원이에요. 천개의 고원. 이건 혼자 쓴 게 아니고요. 가타리라는 사람과 함께 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천개의 고원 번역본 표지입니다. 번역한 친구가 김재인이라고 제 철학과 후배입니다. 들레즈 갖고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책은 사실은 시리즈물 중에 하나예요. 자본주의와 분열증이라는 그 제목의 시리즈물이 있는데 1, 2. 1권이 앙티오이티부스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고요. 그것도 가타리와 공동으로 출판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자본주의와 분열증 2권이 제목이 천개의 고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와 분열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천개의 고원이 뭐냐? 뭐 이것도 저희가 왜 하필 천개냐? 이해해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죠, 같이. 리좀 같은 욕망은 핵이라된 지배적 욕망과 달리 시작도 끝도 없다. 늘 중간에 있으며 다른 욕망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거침없이 뻗어가는 사물들 사이에 있는 사이 존재이며 간주곡이다. 네. 자, 리좀이 뿌리 줄기 식물이라 그랬죠?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렸죠? 욕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나무 같은 욕망이 있고 하나는 뿌리줄기, 뿌리줄기 식물과 같은 그런 욕망이 있다. 차이점 뭐냐? 나무 같은 욕망은 욕망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 뿌리줄기 식물과 같은 욕망은, 리좀 같은 욕망은 서로 욕망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욕망은 뻗어나가긴 하는데 그 뻗어나가는 게 연결을 위해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뻗어나가나? 위로. 자, 근데 이 뿌리줄기 식물 같은 욕망은, 리좀 같은 욕망은 뻗어나가는데 그게 연결되기 위해서 뻗어나가요. 그리고 방향이 있나요?
방향이 없죠.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한번 보십시오. 그 뿌리줄기 어떻게 뻗어나가? 아, 이쪽으로만 쫙 갑니까? 나무가 위에 쭉 자라듯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사방으로 가잖아. 이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그래서 리점 같은 욕망은 사실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무 같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욕망이 있다라면 나무 같은 욕망은 A라는 나무 모습을 하고 있겠죠. 요런 모습이 욕망. 그다음 B라는 모습이 욕망. 이렇게 욕망의 모습이 아주 딱 명확하겠죠. 분명하고. 그리고 각 욕망들은 다 이렇게 독립된, 그렇죠? 연결된 것이 아닌 그런 욕망의 모습을 하고 있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 존재가 중요합니다. 이 존재 혹은 존재자들이 A라는 욕망. 나무를 생각하시면서 A라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욕망을 나무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B라는 나무, 그러니까 B라는 욕망, 이런 식으로 존재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리점 같은 욕망, 뿌리줄기 같은 모습의 욕망은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이 땅 위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뿌리줄기의 핵심은 뭡니까? 뿌리줄기죠. 땅 속에 있는 줄기가 핵심이죠.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딸려 있는 거죠. 얘가 중심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이 나무처럼 서 있는 것들은 사실은 딸려 있는 거고, 몸통은, 중심은 이 뿌리줄기죠. 그러니까 이 뿌리줄기는 사실 뭡니까? 이 나무처럼 위에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이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이 나무줄기. 2번 나무, 3번 나무. 나무로 하지만 이것들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줄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땅 속에서. 그러면 이 나무는, 이 핵심은, 이게, 1번이라 하면 A라 합시다. A, B, C라는 나무가 이 밖에 있다라면, A와 B와 C를 연결하는 줄기죠. 뿌리줄기죠. 땅 속에서. 그럼 얘의 핵심은 뭡니까? A, B, C가 아니라 A와 B와,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C 할 때 그 와. 와가 이 욕망의 핵심이에요. 이 욕망의 그 특징은 연결이에요. 연결. 이 각각이 아니라. 그래서 사이 존재라는 거. 간주곡, 인터벌이죠. 우리 그저 이 뭡니까? 뭐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보면 중간에 살짝 쉬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사이 이 곡으로 살짝 들려주는 2차적인 부수적인 어떤 음악. 보통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1악장과 2악장을 연결시켜주는 게 이 간주곡 아닙니까? 그 중간에 있는. 여러분 그 노래방 가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종문회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노래방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방 우리 1절 부르면 2절 부를 때 그 중간에 간주곡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중요도로 보면 얘는 부수적인 거야. 보통은. 그죠? 근데 이 리존 같은 욕망에 있어서 이 핵심은 바로 이 연결하는 것. 이게 가장 주된 중심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표로 그렸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락강이 욕망의 철학에 대해서 배웠잖아. 사실 이 들레즈도 락강이 아니면 제가 욕망의 철학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망의 철학이잖아. 뭐 리점도 욕망이 하나니까. 근데 이게 락강이 이야기하는 욕망이랑
다른 욕망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욕망의 철학 똑같이 붙이지 않고 욕망의 철학 2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리종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뿌리줄기 식물 욕망 하면 너무 길어서 저희가 리종의 철학이라고 했어. 자, 이게 차이가 뭔가?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제 이 락강의 욕망이 뭔지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락강의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락강의 욕망의 특징이 뭡니까? 락강의 욕망은 근본적인 욕망이 뭐예요? 엄마 젖꼭지잖아. 젖꼭지에 대한 욕망이잖아. 혹은 엄마에 대한 욕망이잖아. 근데 그 욕망이 아버지가 금지함으로써 이 젖꼭지는 내 거야 해버리니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결핍된 거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채우기 위한 다른 욕망들을 갖게 되고 다른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되죠. 이걸 욕망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못 가고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져서 다른 욕망대로 계속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뭐 온갖 욕망들인데 사실은 그건 다 대체물이다.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근본적인 욕망은 엄마 혹은 엄마의 젖꼭지에 대한 욕망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금지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기본적으로 결핍을 채우는 거다 라는 게 락강의 욕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결핍을 채우니까. 결핍이 없으면 욕망이라는 게 생겨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의 개념이 아마 이런 겁니다. 배고파요. 그럼 어떤 욕망이 생겨요? 뭘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아주 이해하기 쉽죠. 락강은 욕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핍이 없으면 욕망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욕망을 만드는 이 그 뭡니까? 이 사건이 있죠. 행위가. 그게 뭡니까? 금지예요. 못하게 해야 이 결핍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면 욕망이 생긴다라고 본 거죠. 자, 근데 들레즈 욕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들레즈는 아니다. 우리 욕망이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레즈 얘기하는 뭐냐면 원초적인 욕망. 진짜 욕망은 그게 아니다. 너는 후천적인 욕망. 아버지 금지에 의해서 비로소 생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욕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선천적인 욕망이고 정말 원초적인 욕망이죠. 이 욕망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안 갖고 태어났는데 욕망이라는 게 없었는데 아버지가 금지하니까 비로소 욕망이 후천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그럼 인간인 욕망의 존재가 아니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잖느냐 락강한테.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들레즈는 아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욕망은 결핍이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욕망을 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들 놓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꿉장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지 않잖아요. 결핍이 없는데도 뭘 해요? 소꿉장난 하잖아. 모래 갖고 이렇게 담아 갖고 먹으라고. 아, 이거 밥이야. 먹어. 근데 또 바다 열심히 먹어요. 이런 놀이에 대한 욕망. 사실 결핍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다. 욕망은. 그리고 이 욕망은 저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다. 욕망의 특성은 본질은 생산하는 거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욕망이다. 그건 타고나는 거다라는 게 들레즈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락강의 욕망은 주체가 있어요. 욕망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의 욕망? 욕망의 주인이 있습니다. 김강식의 욕망.
김강식의 김강식 엄마에 대한, 엄마의 젖꼭지에 대한 욕망, 이렇게, 혹은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식으로 욕망의 주인이 있는데, 이 들레즈는 욕망하는 자가 없어요. 욕망 한만 있어요. 욕망하는 사건만 있어요. 욕망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명사가 없고 동사만 있는 거예요. 욕망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이아몬드로 표시했잖아요, 락강이. 락강의 그 다이아몬드만 있는 거죠. 거기선 주체가 있었죠, S. 물론 B금 지어졌죠. 결핍된 주체라 그래서 B금을 걷죠, S에다가. 그렇지만 S가 있었잖아요. 결핍돼 있긴 하지만 주체가 있었잖아. 욕망의 주인이. 근데 이 들레즈는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자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주인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면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죠? 니체. 니체는 이 우주가 뭘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들레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욕망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듭이 지어지는데, 여기서 불쑥불쑥 여기 저 이 줄기들을 한 개씩 올리잖아요. 이 뿌리 줄기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속에 있는 이 뿌리 줄기가 욕망인데, 얘는 여기서 땅 위로 얘도 올리고 뭐 쟤도 올리고 막 이 줄기 저 줄기 A란 줄기 B란 줄기 C란 줄기 막 불쑥불쑥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얘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A라는 이 줄기가 땅 위에 있는 줄기 얘가 주인이구나 이 욕망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욕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 주인을 몰라봐서 안 보인다고 얘를 무시하고 얘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데 이 욕망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에 불과하는데 얘를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욕망하는 자가 없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욕망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뭘로 생각하면 성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우주는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성향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무는 빛을 좋아하는 빛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것도 다 욕망으로 본 거죠. 넓은 의미. 뭐 돌은 땅 아래로 떨어지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욕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 락강의 욕망은 의식적인 거. 이쪽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이에요. 욕망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자, 이 들레즈는 그런 것들을 뒤집는 새로운 욕망 개념을 내세우는 거죠. 자, 이쪽은 무의식적인 성향이고. 그 다음에 락강의 욕망은 머무르려 하는데 미끄러져. 그쵸? 욕망이 그 엄마의 젖꼭지에 대한 욕망으로 계속 머무르려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떼끼 이놈. 이건 내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고 미끄러져서 다른 걸 욕망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뭐, 혹은 돈을 사랑하거나, 뭐, 뭘 사랑, 인기, 명예를 사랑하든, 뭘 욕망하든. 그렇게 이제, 이 운명이 머무르려고 하지만, 어느 하나에. 근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늘 미끄러진다. 락강은. 근데 이 들레즈는 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미끄러지는 건 수동적인 거지만 적극적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가고 머물러 있어. 이게 방향이 반대죠. 자, 그 다음 락강의 욕망은 정해진 방향이 있어요. 자,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의 젖꼭지. 뭐 말하자면. 자,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혹은 엄마의 젖꼭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끝나는 거죠.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죠. 미끄러지지 않고. 근데 이 들레지 욕망은 그런 정해진 방향이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뭘 달성해야 할, 만족시켜야 할, 이거 만족시키면 끝이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목적, 궁극의 목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은 온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저기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온 사방으로, 향한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여기는 욕망이 대상이 있고, 여기는 욕망이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욕망이 대상이 없이 욕망할 수 있느냐? 있죠. 욕망함은 있는데 이 욕망함이 어떻게 되냐? 뭘 찾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럴 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저 이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다른 사람을 찾죠. 예?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함이에요. 여기에 대상을 채우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데를. 뭐 A를 갖다가 채우든 B를 갖다 채우든 상관이 없어. 아, 이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상관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는. 누구랑 그 대상이 누구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들레지 욕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비어있어요. 여기에 뭐가 채워지든 그리고 이거는 끊임없이 채워지고 비어지고 채워지고 비어지고 계속 바뀌어. 이게 욕망의 특성이라는 거야. 만약 우리 사랑도 들레지가 얘기하는 이 욕망이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X를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랑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였죠. 이게 이제 들레지식의 원초적인 본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사랑의 모습이고요. 근데 일부 이 일처제라는 틀, 지배적인 욕망의 틀, 욕망을, 모습을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괴리, 이 틈. 원래의 우리의 욕망은, 이게 끊임없이 대상을 집착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는 게 우리 욕망이 원래적인 모습인데 그걸 이러저러한, 특히 뭐 사회적인 이유겠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걸 고정시켜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람이라는 게 생겨가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래적인 욕망도 고정된 욕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기 앞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도대체 바람이란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본래의 욕망, 이 욕망이 아닌 그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종 강요하는 그런 욕망,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부조화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 우리 생존 전략일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고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전략이 바람이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락강의 욕망은 나무와 같이 독립된 욕망이다. 자, 이 들레지의 욕망은 리종, 뿌리줄기 식물같이 연결된 욕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들레지 철학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제 생겨나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나는 욕망하는 자, 욕망의 주인이 아니고, 욕망이란 사건이 욕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는 빌려주는 거야. 나란 몸을.
그렇죠. 나는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 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 세상이란 뭐냐? 세상도 마찬가지. 욕망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넓어. 그러니까 운동장이라고. 예. 나의 공간은 조그맣고 욕망이 활동하는. 세상은 뭐냐? 욕망이 활동하는데 이게 넓으니까 운동장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자, 이런 욕망하는 사건들이 운동장에서 한번 일어나면 그게 또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하면 뭐가 생겨요? 흔적이 생긴다. 그걸 주름이라 한다. 사건 주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들판에 사람이 자꾸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파이잖아. 그러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파여서. 골짜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걸 이제 사건 주름이라고 한다. 자, 영토라는 건 뭐냐? 그렇게 주름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주름이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뭡니까? 둔턱이 생겨서 넘어오기가 힘들죠. 다른 욕망이 이 욕망으로 넘어오기가 힘들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겁니까? 이걸 개토죠, 말하자면. 영토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욕망이, 욕망이나 사건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거기가 깊숙이 파여요. 예, 그리고 여긴 둔턱이 생겨. 턱이 생겨.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른 욕망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는 여기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 돼요? A라는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죠. 그럼 내 영토다.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토라 그래요. 그런 공간을. 이제 지배적인 어떤 욕망, 어떤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 다른 욕망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이걸 영토라 그래요. 자, 이렇게 영토가 아니던 들판이, 예, 더 이상 다른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지배하는 이런 그 영토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욕망이라는 사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지배적이어서. 그러면은 머무르게 되고 그 A라는 욕망이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은 욕망이 힘을 잃게 돼요. 거세되고 무기력해지죠. 욕망이라는 게 원래는 온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고 새로운 그 사건들을, 욕망이라는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일을 말하는 뭡니까? 일내는 우리말로 하면. 그게 욕망의 본성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갇혀서, 한 곳에 갇혀서 뺑뺑 돌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것에 대해서 욕망이 원래 그 이 활기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욕망의 철학, 리조미 철학을 가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합니다. 그게 앙테 오이디푸스고 1편이, 1권이, 그 다음 2권이 바로 지금 청계의 고원이에요. 자, 이 가타리랑 들레즈가 자신들이 개발한 욕망의 철학을 가지고 리좀이라는 욕망이, 철학이죠. 그걸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합니다. 분석하니까, 오이디푸스, 이 현대인들은 오이디푸스와 같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고 산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가 있어야죠. 그 콤플렉스를 갖도록. 그러니까 금지해야죠. 오이디푸스 욕망을 금지하는. 그 엄마에 대한 욕망. 근데 이 엄마는 뭡니까? 본래적인 우리 그 원초적인 어떤 욕망이라 할 수 있겠죠. 욕망의 대상. 그런 것을 가로막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콤플렉스가 생기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제 오이디스 콤플렉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는데 두 가지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분열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하나는 편집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 분열증이라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예,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는, 예, 우리 그 자본주의 이전에는 우리 그 중세를 생각하면 되죠. 중세는 어떤 시대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막는, 금지하는, 예, 그런 그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욕망을 막았어. 그런데 자본주의는 등장하면서 그런 중세가 막았던, 신의 권위에 의해서 막았던 그 욕망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이 필요 때문에 그렇죠. 뭔가요? 자본주의는 뭐 갖고 먹고 삽니까? 소비 갖고 먹고 살잖아요. 일하고, 그러니까 노동과 소비, 생산과 소비라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자가 필요하고,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돼야죠.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생산자와 생산하는 노동자와, 그걸 생산된 상품을 소비하는 이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중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방해야 되는 거. 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이 북부에서 어떻게 링컨을 앞장세워 갖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노예 해방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부에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없어서 남부에 있는 그 예, 뭡니까? 흑인 노예들을 노동자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예 해방이라는 전쟁까지 치른 거죠. 물론 인도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건 명분이었을 수 있고 실제로는 이 생산하는 노동자가 필요해서 노예를 탈출시킨 거죠. 해방시킨 거죠. 그런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는 이 자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뭡니까? 중세의 그 신의 권위에 의해서 막았던 욕망이잖아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뭘로 돌아갑니까? 만약 욕망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망하죠. 상품을 왜 사요? 그렇죠? 옷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이 뭘 필요한 것만 옷 한두 벌 입고 그 다음에는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이 의류 산업이라는 것이 망하게 되죠. 머리도 마찬가지죠. 뭐든. 그래서 욕망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욕망을 금지하는 것들을 다 맞서 싸워서 욕망을 자유롭게 하는 것, 욕망을 해방하는 모토를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자본주의 분열증. 분열증은 편집증과 반대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분열돼서 나가는 그런 이제 이 경향, 성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런 이제 분열증적인 어떤 이 성향을 보인 거죠. 왜?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토는 뭐였습니까? 모든 욕망을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욕망을 허하라. 이런 거죠. 허락하라. 혹은 모든 욕망을 해방하라. 라는 게 자본주의 모토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는 뭐 욕망의 도가니잖아요. 그죠? 온갖 욕망들이 정말 이 고삐 풀린 욕망처럼 막 돌아다니는 사회 같잖아요. 근데 이 들레즈와 가타리는 그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증상도 뭐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 편집증 때문에 문제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돈의 욕망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다 해방됐어. 자유로 온갖 욕망들이 뭐 막 돌아다니는 거 난리나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근데 그 욕망들이 돈의 욕망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서로 사랑하고 뭐 우정을 맺고 뭐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고 뭐 사먹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도 뭐 좋아 죽어. 근데
뭐 영화도 안 보고 그냥 둘이 좋아서 얼굴만 보고 그냥 하하하하 호호호호 껌안껌 뭐 난리야. 응? 뭐 영화관을 가든지 뭘 해 음악을 듣든지 뭘 해, 콘서트 가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건 없이 그런 욕망은 없이 돈에 대한 욕망은 없이 예. 이 온갖 돈의 욕망이 아닌 다양한 어떤 욕망들 이런 욕망들만 해봐요. 그러면 욕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욕망은 무한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에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욕망에도 총량이 있어요. 왜? 욕망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뭘 욕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욕망하면 할수록. 그래서 욕망도 총량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 돈이 욕망이 아닌 자본주의로 볼 때는 쓸데없는 그 욕망,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뭐 이런 욕망들만 온통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이 돈의 욕망을 안 갖고 그럼 자본주의가 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노동자가 필요하고 또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예, 그걸 가로막는 그 예, 그죠? 그 것들을 다 깨부숴서 욕망들을 이렇게 해방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해방시킨다고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얘를 집중해야 돼. 선택과 배제죠. 말하자면 돈의 욕망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돈 벌려고 난리를 치고 이쪽으로 다 몰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본주의가 아주 뭐 엄청나게 힘차게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의 욕망을 자유롭게 하라. 돈의 욕망을 해방하라라는 모토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으면 돈의 욕망이 아닌 모든 욕망을 금지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은 이 하버마스에도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래서 문제다 해놓고 거기서 끝나진 않잖아요. 끝나면 사람들이 이놈 하죠. 해결 방법을 줘야지. 들레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본주의 쪽에 사는 사람들 어디야? 다 분열증과 뭡니까? 편집증에 걸려갖고 정신병자들이 돼버렸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 어찌하나? 그래서 그 희망은 바로 욕망에 있다. 욕망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욕망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소통이 문제를 일으켰죠. 우리 세상을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미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소통이다 그랬죠. 물론 다른 소통이죠. 우리를 미치게 한 소통은 병든 소통이고 자 우리를 다시 건강한 소통 그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뭡니까? 건강한 소통이죠. 마찬가지도 병든 욕망, 잘못된 욕망, 뒤틀려진 욕망 이 욕망이 우리를 뭡니까? 분열증에 걸리게 하고 편집증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니까 이걸 건강하게 바로잡는 것은 건강한 욕망 말하자면 우리의 본래의 욕망 그 본래의 욕망을 복권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분열증에 걸리게 하고 편집증에 걸리게 하는 그런 욕망은 나무 같은 욕망이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욕망은 뭐냐? 리좀 같은 뿌리줄기 식물 같은 욕망이다. 연결된 욕망 욕망이 주인이 없는 욕망 그런 욕망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다시 만들 수 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리좀 같은 욕망은 뭐뭐와 뭐뭐와 뭐뭐라는 이음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음말 속에는 핵이라된 지배적 욕망이 존재한다는 동사에 충격을 주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이 꽉 차 있다. 예. 자, 예. 이 와, 이게 이제 리좀 같은 욕망의 핵심인데 연결. 그렇다면, 근데 이 리좀 같은 욕망이 우리의 본래적인 욕망이잖아요. 원초적 욕망. 이 욕망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고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사회도 건강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배적인 돈에 대한 욕, 돈이 욕망이라는 지배적인 욕망이 지배해서 흔적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를 깊게 파놓으니까 여기 이 뭡니까 둔턱이 높아져서 다른 그 우리 원초적인 욕망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욕망만 판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와와라는 게 저기 이 뭡니까 저 점점이라고 비어져 있는 이 부분이 예, 일종의 욕망의 대상이 들어갈 텐데 예, 그것의 힘이 워낙 지배적이어서 이 연결이라는 부분들이 예, 이 힘이 없으니까 예, 다시 이 연결이라는 부분이 리조움의 그 욕망은 핵심이 연결이니까 이것의 힘을 키워서 예, 왜 키울 수 있죠? 원래 이런 혁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펼치면 이 그 병든 욕망을 걷어내고 예, 그러니까 돈의 욕망이라는 지배적인 욕망을 걷어내고 다양한 욕망들을 우리 원래의 욕망들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게 딜레즈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욕망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리존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시대적인 시대에 맞서는 어떤 전쟁 기계로서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은. 네. 그래서 원초적 욕망, 리존 같은 원초적 욕망을 금지 또는 억압하는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그 리존 같은 원초적 욕망, 우리 본래 욕망을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나가 있고 나. 또 하나는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그 원초적인 본래의 욕망을 금지하거나 억압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일 불꽃놀이 한다는데 여기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죠.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게 해. 뭔 불꽃놀이야. 공부나 해, 뭐 혹은 그렇죠? 뭐나 해, 뭐 등등. 내가 그걸 억압하고 금지하잖아요. 그게 왜 금지합니까? 그게 무슨 돈이 돼? 어? 불꽃놀이 본다고 뭐 돈이 나오나? 뭐 돈을 준대? 하나에서 한 10만 원씩 준대? 안 주잖아. 오히려 쓰게 되죠. 와서 뭐 맥주 먹고 뭐 먹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누가 그걸 금지해요? 그 욕망을? 내가. 그럼 두 번째. 야, 나는 그 해외여행을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정말 낚시를 다니고 막 이러고 싶어. 주말에도 낚시하고 싶어. 근데. 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그 욕망을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이런 원초적인 욕망을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가족. 세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예, 일종의 아까 그 수레바퀴 아래서처럼 뭡니까? 자본주의라는 예, 그 욕망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죠. 거대함.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코가 껴서 나는 회사를 그만 다니고 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죠. 그걸 가로막는 게 나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그 사회의 구조, 그 시스템이 나를 올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런 것에 맞서 싸우라. 그래서 탈영토와 싸움을 펼쳐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주름을 펴는 싸움을 해요. 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뭡니까? 길이 나잖아. 파이잖아. 골짜기가 생겨서 둔턱이 생겨나죠. 다른 욕망이 이게 생겨나죠.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둔턱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다른 욕망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욕망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평탄화 작업, 둔턱을 없애는
탈영토와 제압 싸움을 펼쳐야 된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사막장입니다. 자, BTS 있자로 그리고 이 지금 들레저의 리조메 철학, 리조메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 앙티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에 맞서는 것. 안티. 예. 이제 그게 들레즈가 이야기한 거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죠. 일종. 여기에 맞서자. 자, BTS는 난 얘라고 말하기 싫어. 얘라고 말하지 마라. 즉 그 지배적인 욕망. 지배적인 욕망의 명령에 따르지 마라. 지배적인 욕망이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요. 돈의 욕망이죠. 돈을 벌어라. 돈을 추구해라. 그 욕망에 따르지 마라. 예. 라고 답하지 마라. 근데 그게 돈을 벌어라. 이런 그 명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넌 루저야. 너희들은 루저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게 더 폭력적이에요? 두 번째 게 더 폭력적이에요. 두 번째 거는 도발하는 거거든요. 성공해봐? 분해? 화가 나? 어? 그러면 돈 벌어. 응? 억울하면 돈 벌어. 어?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전략. 첫 번째는 아주 직접적이야. 오히려 첫 번째 게 나아. 덜 폭력적이야.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뭐라 그럽니까? 닌 루저야. 너희들은 루저야. M4 세대야.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니? 응.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해내는 게 없는 그런 세대야. 뭡니까? 쓸데없는 세대야. 쓰레기 세대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그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돈을 벌어라. 그래서 돈의 욕망을 이 욕망을 부추기는 혹은 명령하는 그 이 어떤 전략이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정반대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여기에 그걸 거부하라.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이 M4 세대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면 알거든요. 그 속성을. 더 폭력적인 게 뭐냐면 돈을 벌어라 보다도 더 폭력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는 못 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까지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래서 김난도 교수의 그 김난도 맞나요? 그 아프리카 청춘이다. 처음에는 막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 저희 수업 중에 가르치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그 이 책 중에 하나 혹은 말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청춘이에요. 왠지 아시죠? 아프리카 청춘이라 이게 담고 있는 폭력성. 이게 너희들은 M4 세대다. 혹은 너희들이 루저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분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프리카 청춘이다. 지금 아파? 많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주저앉을 거야? 돈 벌어. 열심히 해. 너무 뭐 단순하시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이해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들레즈는 이 BTS의 이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항하자, 맞서자. 이 세상의 이 그 뭡니까 잘못된 이 강요, 우리의 이 원초적인 이런 다양한 욕망들을 이 억압하는 이런 것들과 맞서자. 라는 메시지. 아까 그 뮤직비디오 볼 때 그 친구들 왜 옷이 왜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희한하잖아요. 직업을 나타내잖아요. 혹은 뭐 다양한 걸 나타내잖아요. 리종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BTS. 억눌린 다양한 욕망들. 이 욕망들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한테 그걸 포기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듣지 말자.
우리는 예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어때? 그걸 깨부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원초적인 그 다양한 욕망들이 그 다양한 걸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날뛸 수 있는 온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고 이렇게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가 이 사회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죠. 자, 욕망은 기본적으로 탈주 또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원초적인 욕망은. 근데 이 돈의 욕망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욕망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해서 둔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총 들고 다니면서 지키면서 그런 욕망을 못하게 해요? 아니잖아. 오히려 그러면 나아요. 가시적이니까 분명하니까 아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근데 어떤 방법을 써요? 자본주의는 돈의 욕망을 추구하게 해서 이걸 지배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욕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 지배적인 이 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벗어날 수 없죠. 아까는 탄력적으로 강제적으로 돈의 욕망을 만약 다른 욕망을 못하게 한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욕망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러면. 자,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부리 영감.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죠. 근데 너무 나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 내려갈 수가 없어. 뭐 달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근처에 있는 그 빈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심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도깨비들이 그 노래를 듣고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온 거죠. 와서 그 혹부리 영감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혹부리 영감이 이 혹에서 나온다. 야, 그럼 그걸 우리한테 팔지 않겠냐. 우리가 이 금은보화를 이만큼을 줄 테니까. 좋다. 그래서 금은보화 혹도 떼고 이 금은보화도 얻고 해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났으면 혹부리 영감 얘기가 별로 재밌지 않죠. 뭐 그래도 재치가 있으니까. 재밌을 수 있는데 요 다음 편이 재밌잖아요. 그 마을에 또 이 혹부리 영감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혹부리 영감이 어떻게 했어요? 돈의 욕심이 나서 금은보화의 욕심이 나서 다시 산에 가서 일부러 안 내려오고 예, 그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빈집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도깨비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었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이 혹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요 사기꾼 놈아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혹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 영감한테 떼었던 그 혹을 다시 혹 두 개 달고 그리고 뭐 얻어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도대체 왜 한 사람은 희극적인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비극적인 이런 그 새드엔딩으로 끝났을까? 그 차이는 뭘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욕심이 있죠. 예. 그래서 무슨 욕심? 무엇에 대한 욕심? 이제 욕심이라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욕망이죠. 무엇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은 그게 너무 지배적이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노래마저도 뭔가 노래는 노래마저도 그 돈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데 첫 번째 혹부리 영감이 노래 부른 것은 돈 벌려고 불렀어요? 아니잖아. 그냥 즐거워서 부른 거죠. 부르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혹부리 영감이 처음에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이 뭐야? 이게 바로 리즘 같은 욕망이고 우리의 본래적인 욕망이고 원초적인 욕망인 거죠. 돈의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바로 이런 그 욕망이 그 뒤에 뭐, 이 혹을 떼고, 뭐, 금은보화를 얻고 이런 건 다, 아, 예, 일부러 재밌게 꾸민 거고, 여기서 핵심 뭡니까? 거기서 끝나도 돼. 첫 번째 그 혹부리 영감이 혹은 떼거나 금은보화는 못 얻었어도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웠잖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만 보여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이 혹부리 영감은 예, 혹을 또 받고 뭐 저 뭡니까 이 뭐 금은보화도 못 얻고 혹은 두들겨 맞고 뭐 하는 것 이거 빼도 고기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고기에서 딱 끄쳐도 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욕망이 아니었으니까. 그 노래 부르는 욕망은 이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의 수단이었을 뿐이니까 즐겁지가 않죠. 그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데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껏 얘기했던 BTS 있자로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딜레즈의 그 욕망의 철학, 미조미 철학. 아, 이걸, 이 혹부리 영감이라는 이야기로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의 욕망에 지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가끔씩은 맞서서 돈의 욕망이 아닌 그런 순수한 우리 본래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 삶의 깊숙이 파인 주름들을 펴고 우리가 그 편편한 들판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혹은 질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탈주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 깊이 사로잡힌 이에겐 내 스타일대로 다양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없다. 예. BTS 그 쩔어라는 그 노래 맨 처음에 사실 이렇게 시작하죠. 예. 어서와 방탄 처음이지. 그 다음에 이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덧붙일까 하다가 뺐는데 사실 그게 맨 마지막 우리가 했던 그 이 모든 얘기들이 사실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어떤 명령하는 대로 돈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 말에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을 추구하며 내 스타일로 내 욕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학 인터뷰.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근본적인 철학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는 누군가? 누군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예, 김강식입니다. 나는 나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묻지 말고 우리가 이 지금 BTS의 쩔어를 살펴봤고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딜레즈의 리조미 철학을 살펴봤으면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무엇인가? 욕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보다 정확히는 그렇죠. 나를 만든 사건은 무엇인가? 나라는 거는 원래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냥 부수물, 부산물일 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뭐냐? 사건만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났고, 내가 엄마 젖꼭지를 빨았고, 내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했고,
내가 누구랑 싸웠고, 내가 노래를 불렀고, 내가 춤을 췄고, 뭐 등등 하는 이 소소한 사건들. 그걸 내가 다 원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했던 그 사건들. 이 사건들이 모이고 모이고, 그냥 단순히 모이는 건 아니겠죠. 이게 막 이렇게, 뭡니까? 화학적 결합을 해서 결국은 나의 흔적을 남기고 해서 나를 만드는 거겠죠. 사실 모양은 김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사실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이요. 네. 나를 만든 이 수많은 사건들. 내가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헤어지고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뭘 하고 내가 뭐 하고 뭐 하는 이 수많은 내가 욕망을 추구했던 사건들. 이 사건들 전체가 나다 혹은 나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멋진 욕망을 추구하는 사건들을 많이 일을 벌여야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에 맞서야죠. 근데 우리가 멋진 욕망들, 근사한 욕망, 우리 하고 싶은 이 욕망들을 추구하는 걸 막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나요. 두 번째는 가족이요. 세 번째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죠. 이거에 맞서는 어떤 용기. 가 필요한 겁니다. 자, 퍼포먼스.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가장 가로막는 건 뭘까? 예, 그건 너. 이제 잘 아시네요. 어떻게 이 뭡니까? 기승전, 너네요. 예, 그건 너. 예,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